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로비를 했으면은 김남국 의원에게만 했겠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업계가 입법 로비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김남국만 쿡 찍어서 업계 로비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실질적인 문제고 업계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남국이 뭐 잘나가지 여러분들 코인을 줬을 일은 만무하고 코인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을 일은 만무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뉴데일리 신문에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국민의힘 이렇게 주장하다. 김남국 하나뿐일까? 김남국 하나뿐일까야.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로비를 안 받았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김남국 하나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돈 버는 게임 P2E 업계 로비.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쓰였나? 여당 TF 출범. 뭐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김남국의 개인 일탈 문제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글의 내역이 밝혀지게 되고 처음에는 소위 위믹스 코인 132만 개 상당을 구매한 자금 출처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가상화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점 매수 분명히 업체에서 상장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가상화폐 전문가들한테 나온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게 업계 로비 차원에서 김남국이 그냥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김남국의 힘만 빌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코인이랑은 100만 개나 200만 간에 그냥 찍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놈 뭐 얼마 주고 저놈 얼마 주고 하는 것은 그냥 뿌리면 되는 거니까. 실체적인 무슨 뭐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30억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21억 덮보잡 토큰과 바꿔 김남국 미공개 정보 알고 있었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고서는 그나마 우량주에 해당하는 그런 위믹스 코인을 팔아가지고 수십억을 완전히 신생 벤처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김남국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을 것이고 그 미공개 정보는 업체로부터 제공됐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그냥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법사위 코인글에 김남국 법사위 불참하다. 여당 법사위원 물러나라. 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위원이 5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이 법사에 남아있는 것이 이해 충돌이라면서 법사위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 맡고 있으면서 업계 로비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법안을 내고 이게 다 이해 상충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맷콩 코인 김남국 매입 사흘 만에 4억이 10억 원이 되다. 발행사도 내부 정보를 의심하다. YTN의 이름들 취재응한 맷콩 코인의 발행사 관계자도 아 이건 내부 정보 없이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남국 코인 정조준한 남부지검 위믹스 사기 의혹 배당 합수단 검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참 여러분 이 사람들 정권 잡았으면 완전히 떼부자 됐겠네요. 정권 잡았으면 거의 잡을 뻔 했지 않습니까? 예. 경상북도하고 이런 대구 광역시에서만 제대로 돌아갔으면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13만 표만 윤석열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았으면은 빼앗아가 이동시켰으면 26만 표지 않습니까? 13만 표 빼앗아가지고 이동시켰으면 빼앗고 더하고 하니까 26만 표죠. 12만 5천 표 정도만 여러분들 빼앗았으면은 그러면 이재명이 권력을 쥐었겠죠. 도둑놈들 이권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거의 권력을 잡을 뻔했기 때문에 대박을 칠 뻔했죠. 좀 더 확실하게 조작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 2권 내용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4만 7천 표 차이가 아니고 전국에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가 264만 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중에 사전투표 조작이 240만 표 계산을 탁 해낸 거 아닙니까? 서울 한 구 때만 하더라도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24만 무슨 7천 표인가 그 차이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죠?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264만 표 났고 서울에서 102만 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목차입니다. 이게 도둑놈들 2군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 이거 보면서도 가슴을 썰어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권력을 그냥 잡았으면 어떻게 됐냐 이런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거의 당선될 뻔했습니다. 전국에서 264만 표 차이 정도가 난 겁니다. 그거를 24만 7천 표로 줄인 겁니다. 뭘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240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24만 7천 표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전국에서 264만 표 차이, 서울에서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몇 표를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까? 51만 표 차이 낸 겁니다. 나머지 102만 표 빼기 51만 표가 여러분들 51만 표 정도는 당일 투표에서 이긴 거죠. 윤석열이. 이렇게 뭡니까? 몇백만 표를 손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위급성을 많은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냥 김남국의 이런 코인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모든 방법이 2017년 대선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얼마 전에 실시됐던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계속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남 거 빼앗아가 지금 자기가 먹는 거죠. 딴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냥 가져다가 그냥 상대방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투표자 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날개를 달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서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이 자신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나라의 어떤 참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